스토리를 쉽게 빨리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음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음계는 맨 위에 줄 개방연 미, 파, 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5분 줄은 라, 시, 도, 레, 미, 파. 이까지는 음지가 치죠. 솔부터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제 중지손과 지큐손으로 쳤었습니다. 보통 칠 때는 중지가 먼저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갈 때는 이 붙어 있는 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솔, 파, 떨어져 나오죠. 미, 이제 레가 들어가고, 레, 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레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레를 치고 떨어지고 도가 들어가면 소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죠.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소리와 소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파부터는 다시 음지가 치죠.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기본 자리에서 음계가 잘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여기에 개방현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는 하얗게 생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트라고 하기도 하고 상현주라고도 합니다. 뭐 너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보통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고 소뼈를 쓰기도 하고 조금 고급 같은 경우는 상아를 쓰기도 합니다.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안 잡아도 이 미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좀더 올라와 있고 여기서도 시작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포지션들이 계속 연결된다면 계속 이어져 있다면은 아마 이쪽 한도 짚어야 소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여기도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개방현이 미, 파, 솔이었는데 손이 이렇게 한가 들어가는 거죠. 이 개방현도 내가 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맨 위에 이걸 짚으면은 이제 미가 되죠. 뗐을 때 짚었을 때는 지키손 얘기가 같습니다. 그럼 이 손이 얘기가 짚었기 때문에 중지, 2번 손이 이첫 번째 칸을 맡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요 부분은 3부손이 아니라 새끼손이 가면서 솔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직계손, 중지, 약지, 새끼손까지 다 이용해서 이를 잡는 거죠. 미, 파, 솔 하나 내려가면서 이제 라, 시 여기가 시가 되죠. 시, 시, 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미, 파, 솔 하나 더 내려가면 레, 미, 파. 다시 볼까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반대로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자리를 먼저 외우시고 그다음 좀 되면 이제 3분 줄부터 또 날려갈 수 있겠죠. 3분 줄 저희가 소리 되겠죠. 손을 이렇게 짚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라가 됩니다. 뗐을 때는 솔라 2분 손이 같지만 솔라 1분 손과 3분 손을 씁니다. 솔라 내려가면은 시도레 미파솔 솔파미 치는 손은 이두 손으로 치죠. 이 연습을 좀 하셔서 두 개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익히신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왜 여기서 이렇게 쳤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